어째서 많은 다운폴 캐릭터들이 디펙트보다 약한 거지. 옷이 토종 생물로 구불거리는 생명체입니다. 오식자를 혼란시키는 시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에서 처음으로 다른 직업 카드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얻고 한 장을 뽑습니다. 트리플 S 스네코. 스낵더. 뭔데 이거? Seeking greater strength is ambitious. 스네코 팔로우드 in the footsteps of its hero. Adapting many consummate ways and more는 거냐? 스낵더를 애니메이티드 풀 이펙트. 진짜 개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거. 사일런트 카드 투사 카드. 이번 도전에서 언노운 카드는 사일런트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둘 다 별로 아님? 왜 약한 애들 것만 나왔냐? 대왕 슬라임의 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투사. 아니 그러면은 사일런트 투사. 하여간 그지 같은 거 세 개 나왔네. 얘를 27 받고 두 장을 제거합니다. 희생. 더 많은 보상. 언노운 카드를 고정합니다. 폭주 마름쇠 스네코 물기. 꽃에 전투에서 처음이구나. 전당 처음이 아니라 영영 높. 혼란과 뒤엉킴을 받지 않습니다. 카드를 하나 소멸시키고 같은 유형의 카드로 교체합니다. 다시 뽑는 거네. 힐을 9주고 0에서 2장 뽑고 가장 높은 카드가 뒤엉킵니다. 이거 괜찮아 보임. 겁나 하스스톤 캐릭터네 이거. 하스스톤 폭매 미쳤나. 오 두 장이나 뽑은. 이용 1카드, 방어도 카드, 타격 카드. 아니 뭐야 타격 카드가 왜 있어. 개맞네. 엔딩 크레딧처럼 올라가는 거 보소. 이번 턴에 사용하는 다음 타격이 두 번 사용됩니다. 사용 불가만 나와. 무작위 슬라임으로 분열하고 명령을 두 번 내립니다.
똥. 아니 근데 얘 분열하면은 최대 세력 깎이는 거 아니에요? 금존무. 범액을 부여하고 약화를 부여합니다. 그죠. 반 비하일 때 해론 효과를 제거하고 힘을 얻습니다. 높. 완타. 영혼의 뽑기. 무작위 다른 직업 카드를 두 장 얻고 소멸. 괜찮은데? 맹영혼을 소모해서 금강절을 얻습니다. 끈끈끈끈. 방화가 더 유용할 것 같은데. 보정보다. 어? 높. 챔벨. 두 장 뽑고 소멸시킨 만큼 핫. 오발. 다섯발. 기타. 챔벨. 삼비용 카드. 내장의 재앙봉 유령의 형상. 형상 대부분 형상이네 이거. 힐 11 줍니다. 기술 카드를 사용했다면 두 번 사용합니다. 기세타 40도성. 피로를 씹어왔습니다. 매턴 처음으로 적에게 사용한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높. 비늑탕으로 분열해서 두 번 명령을 합니다. 동쟁이. 호비하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보드 깔끔하게 짜는 미친 스네코. 영영 떴어. 빵빵. 빠대. 공격으로 막히지 않은 피해를 줄 때마다 영혼 화상을 2부여합니다. 이거 보스전에서 괜찮지만.
호비하면 점액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아야. 저번 턴에 소모한 활력 3당 활력과 반격을 얻습니다. 특별 스킬 카드. 특별 카드. 일단 쓰레기는 필요가 없는데. 물리 타임. 무색에다가 넙쓰면 무색 카드 나오나? 손에 있는 모든 다른 직업 카드를 강화합니다. 저거 왜 이 코임? 싫어. 정지장은 또 제대로 작동하네. 아니 슬라임이랑 정지장이랑 같이 쓰면 어떻게 들어가냐. 피해를 1에서 31 줍니다. 강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크리시 상점에 올려준 모드임. 왜 이렇게 자주 터지지? 뭐야? 뭐야? 대박. 말도 안 되는 확률. 행몽. 아니 투사 카드 90% 정도가 쓰레기인데 미치겠네. 아니 부호가도 되네. 정신 나갈 것 같다. 손에 있는 카드가 뒤엉킵니다. 비용이 3이 되지 않습니다. 댄싱. 아니 마무리를 어떻게 쓰냐고 스네코인데. 환장하겠네.
공매 나가. 일막도 못 깰 각인데. 얘긴 깨겠다잉. 라고 생각했던 내가 내게도 있었습니다. 포션 안 먹어도 됐네. 목 말라서 마셨다. 치앗 치링맨 비터맨. 이번 턴에 무작위 수치 범위가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치입니다. 뭐야? 필요 없는데. 유불로 주면 몰라. 네, 나도. 이 카드 와자 룬 피라미드. 매턴 처음 다른 직업 카드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넣습니다. 이거는 드로 안 주네. 안 써. 룬 피라미드나 써야겠다. 룬 끄이. 악몽. 저거 고정하는 거는 은근히 괜찮네.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지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과로 응과로 나만 이렇게 버그 주네. 걸리나. 손에 있는 모든 다른 직업 카드를 소멸시키고 교체합니다. 뭔가임.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뽑을 더미 메뉴에 놓고 소멸합니다. 네.
얼마 또? 이번에는 됐다. 우벅벅벅. 온틈절. 연화무사 교체된 카드의 비용을 낮춥니다. 이용을 낮춥니다. 저런 것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용 낮추는 거 없으면 딱히 뭐 써도 쓰는 느낌이 아닌데. 매그넘. 탈탈탈. 은갑. 암내. 민첩 대신 힘으로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얼마나 감내해야. 적선체에게 피해가 38, 힘 2배 기절합니다. 즐기는 타격. 이술 카드를 사용하면 피해량이 기절. 아니 왜 턴 넘겨 미친. 기절했으면 됐지. 이런. 아니 기절했는데 왜 턴을 넘겨. 아니 개 같은 거. 언론 같은 카드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네. 아니 다운폴 찌끄레기 하다가 사일런트 카드 보니까 왜 이렇게 선녀가냐. 헌신 좋고. 으아! 전개다. 살짝. 살짝. 그제한테 파괴광선 소멸시켜야지. 오파 인민을 사 얻습니다. 이번 턴이 끝날 때 잃습니다. 드레민 쬐게 난 놈들이 있습니다. 강화된 사일런트 카드. 선녀 같다.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이기 파워 카드. 얘는 프리즘이 필요가 없네.
오. 에. 안녕 작은 그랩이들아. 돌렬한 타격. 아리 걸기. 이런 갓 카드가? 형 룬핍 형형. 근데 왜 왓처 카드 튀어나옴? 아 디펙트 카드. 저거는 오른 거랑 상관없이 나오는구나. 저게 되게 좋네 카드가. 영혼의 뽑기. 영혼의 뽑기만 넣으면 되겠다. 아, 무력화. 아니 진짜. 그저 빛인데. 바일런트 카드가 이렇게 좋은 카드였어? 악몽 어디다 쓰지? 절힘. 하나 뽑고 하나 소멸시킵니다. 모두 소멸시키고 그 카드를 처음 소멸시킨 카드의 직업 카드로 교체합니다. 오. 손에 있는 카드가 뒤엉킵니다. 다른 직업 카드. 강화. 잠깐만 이러면 개인기 두개 되잖아. 뭔가 잘못됐다. 리롤. 나는 왓처다. 역상.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네요. 무제한 도박. 안무 도박. 영혼의 도박을 하나 얻습니다. 휘발성과 소멸이 추가됩니다. 손에 있는 카드가 뒤엉킵니다. 에잉? 뭔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운빨 조망겜이었는데 또 운빨 조망겜 됐네.
아이스크림 재활용. 무작위 무색 카드를 넣었습니다. 떠난다. 기열한 상인의 배를 채워줄 순 없죠. 어? 어, 뭐야? 배달통에 담아버려나? 어린 스네코를 얻습니다. 내 아이야. 무작위 저에게 피해를 오줍니다. 그녀에게 이름을 붙여줘야겠네요. 클레멘타인이라고요. 아빠 일어나. 가족 상봉. 아니, 한 판에 스네코가 세 마리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아이 쓰레기. 강혹. 악몽 독파. 독바바바. 스네코의 해골 들어있으니까 독 바를 때 하나씩 더 발라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 유물이잖아. 아, 이거 저주도 바뀌나? 어주는 안 바뀐다. 얼반 이상이 쓸모 없는 카드인 게 정말 답이 없다. 이펙트 카드 개좋네. 미치겠다. 이펙트님. 지고 나서야 꿈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직업 카드를 세 장 중 골라서 얻고 용이 0입니다.
암시병 오히려 좋아. 스네코랑 아이언클레드랑 좀 잘 어울리게 내려지기면 오멸 효과 받으니까. 상섬색 일러 뭔데 잘 그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 재활용 써야겠다. 아니? 333 잭팟. 자, 오딜락에 약하네. 23개월 동안 월요일 직가라고 알려주세요. 월요일을 좋아하시는군요. 랩셀리사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파게아테이 코드 홍허를 투입합니다. 노트문 기회를 이만큼 세번 줍니다. 무한반복을 얻습니다. 아니 왜 발동 안되는데. 아니 뭐 버그가 그냥 끝도 없이 나와. 버그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 유령불꽃을 접할 때마다 영혼화상을 부여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웃고 있다. 와우. 개판이네 진짜. 이게 개판이지 다른 게 개판이냐. 아씨, 화염창벽 언제 썼냐. 아, 내 체력. 아클 카드 겁나 세네. 이기긴 했다. 킹갓 달력 먹기를 잘했네. 암비용 카드가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 이형 킴 쓰기 좋은데. 근데 얘네들 3코 카드 쓰레기네. 악몽 먹으면 돼. 비용이 가장 높은 카드에 비용을 낮춥니다. 언노운 캐릭터 카드 3장 중 1장을 고릅니다. 5장을 복사해 덱에 추가합니다. 모든 전투에서 고른 캐릭터 카드 보상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대빵 카드. 나는 들라입니다. 슬. 영혼의 뽑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대장을 제거합니다. 무작위 저주를 받습니다. 뭐 받았냐? 유준! 눈피 유준. 야, 저거 빨리 지워.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폴은 첩탑이 시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걸까? 이거 소멸이 많아서 아이언클래드 카드로 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결마 규준 지워야 돼. 선신 아이스크림. 이거 스네코가 구린 게 아니라 아차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에. 결국 구리긴 하네. 빠져있는 캐릭터들로 굴리니까 구린데. 매전투 시작시 치트 카드를 얻습니다. 영혼의 뽑기 써서 와처 카드만 주네 뽑으면 빵인 죽이러 가자.
아닌가 상상할까? 까짐서. 이딴 거 보면은 나일 선녀 같은 후사가 제일 구림. 개인기 1, 14일 14일 발달하구만. 취약을 부여한다. 엠벨로 약화까지. 매력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최대 체력이 증가했습니다. 사기꾼 주사위 최소치를 1 증가시킵니다. 엥? 일반 유물이니? 영뽑. 영뽑만 겁냈어. 인민첩 증가. 아니 재구성이 이 코스트라고? 상태 이상을 뽑을 때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잠깐만. 딜 안 보고 게임했네. 증거인멸. 아무 일도 없었다. 정신없다. 에너지 얻고 다른 직업 얻고 능수 다른 직업 밟고 아니 써 오예 유령의 형상. 던지나서 다시 3 됐네. 영혼의 뽑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방어도를 12 얻고 13 피해를 주고 무작위 보스 카드를 얻고 0 에너지입니다. 넌 나의 것이다. 방어도를 제거하고 약화 치약을 부여하고 소멸합니다. 형상 복제. 개똥카드들 보고 있으니까
라면 마음에 안 든다. 높. 안녕하세요. 살짝 위험키입니다. 없는 게 아쉽네. 고형 흠집소. 오흠소. 에게 대왕 슬라임 카드를 추가 1호를 씹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에게 사용한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히히 카드 물리타임 있으니까 들고 가자. 그런 거 원하면 물리타임 고정 때려도 되는데. 녹알 그렇게 할까? 안 되는구나. 한번 나와야 고정할 수 있네. 짜자. 쓰레기 카드들. 진짜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 뒤지는 기분이다. 무작위 핫스키를 발굴합니다. 이 미친 부사 카드 왜 이렇게 구려. 아니 두사 카드 전부 다 효과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미쳐버리겠네.
필각이었던 것 같다. 노첫, 네. 네코반지, 적선체에게 약화 취약을 0에서 2 부여한 채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엑스 에너지 들고 가서 소멸시키자. 부사 같은 애들이 진짜 쓸모없네.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거는. 팩트는 재구성으로 캐리할 텐데. 슬라임이 그래도 근데 아니다. 슬라임은 그나마 더맥이라도 있는데 혼란에 빠집니다. 두 장 추가로 뽑습니다. 엥, 안 되는데요. 그래도 스네코 왕체는 혼란 효과 안 받으니까. 의외로? 괜찮을지도? 눈피 스네코 특 이짐. 왜 플레이어 스네코인데 스네코 이벤트가 없지? 안 만들었나? 번데기 탈바구. 아 뭐야 이거. 확률이 얼마나 돼 이럴 확률이. 미쳤네. 아니 이 확률로 탄플 총매나 나오라고. 아니 저걸 상점에 판다고요? 인간이 미안해. 와 빙하.
진짜 절반 넘는 카드가 다 쓸모가 없어. 정말 미친 성능이다. 아니 왜 두 번 발동했는데 마이 왜 한 번밖에 안 되냐고. 발키를 두 장 얻습니다. 발발 이 카드를 뒤엉키게 하고 가져옵니다. 뭐야 이거 실력 있으면은 0코 계속 뽑아서 이기면 되겠네. 앗카드인데 뭐야 이거. 와이프 어서오고 바닐라가 최고야. 좋은 캐릭터는 아클, 디펙트, 사일런트, 그렘린, 군단이다. 재구성 광택제 정밀 단도 수호 무감각 어둠의 포옹으로 날뛸 수 있다. 아이언클래드가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포멸이 많아가지고 무감각 안 왔으면은 후비 끝장난다.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쓸 카드가 없네. 압박이 일단 쓰레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마법을 사봤습니다. 영혼을 마이너스 10에서 30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강화된 대화왕 슬라임 카드. 범위 단영 정조준 모두에게 13 피해를 줍니다. 유령 불꽃을 처마할 때가 되소려네. 네, 소리 좀 쳐. 살려주세요, 어미님. 정소준 발동 되겠는데.
저거 저주 지금 왜 저주 나오네. 주사위지 B 전부 0%로 뽑아 1호를 오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극화 대비 운영이 됩니다. 다시 가져와도 여인가? 어림도 없이 잘 돼가자. 지각 나오겠다. 에론 효과를 제거합니다. 센데? 샌듯 아이언클래드 카드가 센거지만 스네코가 이긴게 아니라 아이언클래드가 이긴것이다. 뭘봐 얘네들 솔직히 너무 세요. 아이 미친. 다운폴에서 제일 불만인게 뭐야. 다운폴에서 제일 불만인게 고래가 너무 센. 이대 덜 힘 써야겠는데. 살려줘. 뱀 살려. 공중제비가 공중제비 돈은 못했으면 저렇게 돼. 마이클 잭슨도 롤 롤. 아니 왜 샴푸야. 삐딱선 얘를 5만큼 3번 줍니다. 기사의 점프.
이 자세 버그 없겠지. 다행히도 버그는 없네. 수비 자세. 아유 뭐가 이렇게 많냐. 아니 뭐 다른 게 비문학인가. 이게 비문학이지. 찌. 뭐야 이것도 광풍 받을 수 있는. 뭐야 고래 어디 갔어? 살려줘. 길어서 안 읽었는데 뭔 기믹이야? 아마. 왜 살았지? 걔네들 죽음의 메아리 있음. 뭐야? 나도 죽음의 메아리 있었나고. 고래가 자꾸 옆에서 뭐 하는데. 아이 라오루 그네코로 한정하면 라오루는 진짜 쉬운 모델일 것 같은데. 아니 스네코는 캐릭터 3개 이렇게 다 섞이니까 땀통이네 진짜. 미치겠다. 정신 나가겠다. 와 이거 괜찮네. 지옥불이다. 이딜 센 지옥불. 아까 도코 때문에 산 거는 아님. 점액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피해를 1에서 40줍니다. 아씨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랜덤이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님? 인간값 20이라고 20 박아놓지 말고. 랜덤이면 더 줘야지. 1딜 들어가면 게임 삭제. 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2회복합니다. 니오우의 턴 종료 시 체력이 50% 이하라면 힘을 유거습니다. 전투마다 한 번만 발동됩니다. 니오우는 막히지 않은 피해를 받을 때마다 체력을 회복합니다. 매턴 니오우는 휘발성 효과가 추가된 임박한 종말을 내 손에 추가합니다. 저 공격으로부터 50%.
유희왕 텍스트가 이거보다 짧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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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밤. 저거 때릴 때 소리 다르네. 긴박해. 들어가자 치트. 2 아니 왜 3코 2 아니 왜 3코 2 이제 죽어. 길이 안 들어가는데요. 의심. 아 삼코야 미친. 16 에너지 복형 0호. 내 턴 시작 시 마법을 잃었습니다. 진짜 이딴 쓰레기 파워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두 장을 뽑고 모든 카드에 휘발성을 부여합니다. 어머리로 분열합니다. 잠재력을 쌓았습니다. 휘발 들어갔네. 에너지가 0인 상태로 내 턴을 끝내면 체력을 잃습니다. 무작위 파워카드를 얻고 비용이 0이 됩니다. 카드가 뒤엉 킬 때마다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오 좋네 이거. 샘플 진짜 볼 때마다 바닐라 캐릭터 법 겁나 선녀 같다 씨. 자, 33333 02011 이거 하나 더 쓰면 뒤지는 거 아님? 안 뒤지나? 모르니까 쓰지 말자. 일로 남은? 그러네. 이거 임종 뜨는데 잊은다. 방어도를 10 써먹습니다. 다음 내 턴에 에너지를 써먹고 슬라임 으깬다를 얻습니다. 다음 턴에 필각 봐야 된다.
슬라임 으깬다. 어 접속. 오래 컷. 이김. 오랜 양꾼. 피해를 5만큼 두 번 줍니다. 포션을 변화시킵니다. 뭐야 이거 괜찮네. 지장 유물과 관을 제외한 관을 제외한 무작위 같은 희귀도의 유물을 얻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 값은 독고 같은 거 받고 먹으면. 획득 시 발동하는 유물들은 없애면 페널티 없으니까. 넌 모두 다 죽였다. 누나는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나 또한. 보접색.